부을 때 이거 똥살대도 가져가고 화장실에도 가져가라 했어. 전화 안 받으면 가지고 샤워할 때 가져가고 세 번 울렸는데 안 받으면. 아 진짜 억울하네. 2017년부터 방송 기자 하고 있는 고우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C 김안수 기자입니다. 연차로는 4년 차라고 합니다. 아, 이 질문 받으면 되게 면접 같고 난 아직도 그때 그게 기억나. 그게 앞에 부장님도 앉아 계시고. 맞아요. 자네 주량은 몇 병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고. 주량 물어보고 어느 때나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맞아, 몇 개 있어. 왜 기자가 됐나? 존경하는 언론인은 누구인가? 우리 뉴스 중에 좀 인상 깊게 봤던 뉴스는 그렇지, 뭐냐? 그렇지. 이런 거. 장점? 장점은 보람 같은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렇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뭔가가 바뀐다면 그런 보람은 있죠. 그렇죠. 단점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울린다는 거죠. 밤에도 울리고 새벽에도 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모니터링 해주세요. 네. 우리 엄마는 드라마 봐. 그 시간에. 그 시간이 그 드라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 우리 엄마도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엄마 본방사수해 좀. 내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게 못생기게 나가서 수많은 연락을 받아본 적인데 사람이 그 빛에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힘들 텐데요. 아, 장난하냐 나랑. 선거 때 이제 투표장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생중계를 한번 아침에 했었는데 보통 이게 부조랑 소리를 앵커 소리를 들으려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핸드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래 플레이 되던 음악이 막 재생이 된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당황해가지고. 무슨 노래? 기억 안 나요? 그때 노래가? 메테오였던 거. 메테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버벅거린 적. 한 3초 정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했던. 핸드폰. 우리 때 이거 똥살대도 가져가고 화장실에도 가져가라 했어. 전화 안 받으면 가지고 샤워할 때 가져가고 세 번 울렸는데 안 받으면 뒤진다고. 그때 나한테 아 진짜 억울하네. 아니도 안 받진 않아. 우리는 근데 전화가 생명이어서. 저도 근데 수습 때 한 2시 정도에 전화가 울렸는데 제가 한 번에 못 받았어요.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마치 맞아. 낮인 것처럼. 2시인데 새벽 2시. 맞아. 2시에도 바로 받아라. 네. 어떤 순간에서도 이걸 들고 가라. 왜냐면 무슨 일이 언제 터질어서 너를 찾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들고 가라. 그래서 약간 핸드폰을 무심결에 봤는데 선배의 번호가 부재중이 찍혀있다 이러면 오만 생각이 심장이 내려앉죠. 저 중국인 흉내 해봤어요. 정식 기자로 채용되기 전에 인턴 기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대우를 받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말 할 줄 알아요? 중국말. 그래서 중국인 친구를 한 명 제 친구를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카를 이렇게 한다 꽂은 다음에 라이 쪼소매야 뭐 이런 거. 잘한다. 무슨 말임 그거? 저건 얼마예요? 쪼소매야 나가소매야 뭐 약간 이런.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세 마디를 제가 치고 보통 그 동대문 상인들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중국인한테 네, 저한테 이제 처음에 중국인이다 하고 저한테 중국말을 하려고 다가오면 이제 그때 이제 제 중국인 친구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약간 이런 저는 그냥 그 수습이랑 할래요. 왜냐면 봐봐, 내가 수습 2년 하면 내가 2년 동안 혼나는 거고 걔 데리고 오면 내가 혼내는 거잖아. 근데 또 위에서 또 막 혼내는 수 있잖아. 아 그런가? 쟤 잘 좀 가르쳐라.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간에 낀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2년 하라고? 수습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 시간 금방 간다. 절대 금방 안 가. 절대 안 가. 하루하루가 안 가, 진짜. 그래서 난 수습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이 인간인데 2년 동안 뭐 발전이 없겠어, 설마? 그러겠죠. 사람을 믿어요. 근데 저는 좀 차라리 욕을 먹어도 제 잘못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욕먹는 게 낫지 남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그게 더 싫거든요. 남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그게 더 싫거든요.
나는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우린 진짜 거절 많이 당하고 찍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은근히 또 마음에 남는다. 성격보다는 그냥 기자나 뉴스나 언론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좀 철학?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각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본인만의 확신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